사실 뭐 지금 이제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앞에 것까지 좀 포함해서 본다라면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그동안에 막 급하게 만들었던 김남국 방지법은 김남국을 절대 방지할 수 없다는 게 그대로 드러납니다. 물론 그전에 소급 안 된다는 부분도 있었습니다만은 실제로 가장 큰 거는 상장 전에 있는 코인을 말하자면 본인이 아니라 국회의원이 누가 본인으로 받겠습니까? 본인이 아니라 가족을 통해서 받아서 상장 이후에 가격이 높이 뛰었을 때 캐시아웃하는 그런 정확한 패턴을 읽고 이 문제를 처리해야 된다는 것이 하나 있고요. 예. 따라서 지금 본인의 거래를 통한 것은 사실은 우리가 지금 자금세탁방지법이나 실제로 코인 거래소를 통한 거래는 시중은행을 통해서 계좌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투명할 수밖에 없고 8억 원이라는 돈 자체도 빙산의 일각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예. 따라서 김남국 의원도 이미 거래소를 두 개를 이용했고 그걸 그렇지 않고 디파이라에서 탈중앙화 거래소를 이용한 것은 아예 드러나지도 않았다는 면에서 상당히 거리가 먼 것이고요. 예. 계산도 될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또 이미 본인은 그야말로 어떤 그 지금 상태에서도 말하자면 뭐 반성은커녕 또 정치적 견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진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 국회의 윤리위나 우리 국회 안에서의 어떤 의원들에 대한 말하자면 그 파면이라든지 면제부 수준이 너무 수준이 낮다. 지금 현재 김남국 의원이 아직도 국회의원이 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법적인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